세트 주요 장면 보겠습니다. 자, 신지혁 선수와 손석희 선수의 경기. 확실히 투싸움이 재밌었습니다. 더군다나 손석희 선수는 리버드랍의 모든 것을 건 것이 아니라 리버드랍 이후에 이 다크템플러 드랍이 또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다크템플러가 대박을 쳤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무엇보다도 이 다크를 막기 위해서 캐논, 그러니까 트러블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업저터리가 파괴되면서 업저버가 늦게 나왔고, 생각했던 것보다 신지혁 선수가 원래들은 이 다크를 빠르게 걷어냈어야 됐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다라는 게 흔들렸다는 게 이제 신지혁 선수가 자신감을 잃게 된 포인트가 된 거죠. 콤보가 좋았습니다. 리버에 이어서 다크템플러 드랍에 이어서 이 다크템플러로 게이트웨이도 원파워도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가 동시에 정면이 공격이 깔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손석희 선수 아주 짜릿한 승리 거뒀죠. 그렇습니다. 손석희 선수 2세트 신재욱을 잡아냈습니다. 2-0 공브레이스가 웅진 스타즈를 상대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세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사실 웅진 스타즈는 저겁니다. 김민철. 네, 김민철 선수가 이제 출동을 했는데 일단 웅진 스타즈 정말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 0대2 스코어가 왜 위기냐? 이번 시즌 들어서 에이스 결정전에서 웅진 스타즈가 2승 5패를 거뒀거든요. 그만큼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더라도 웅진 스타즈가 정말 그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경기 한 경기를 다 잡아내고 4대2 스코어를 생각해줘야 되는 웅진 스타즈 입장에서는 김민철이 이번 경기를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서조차 밀리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김민철이 현재 웅진 스타즈에서 많은 것들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자, 김민철을 상대할 공군에이스의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박영민이 기다립니다. 네, 박영민 선수. 2대0의 어떤 그 팀의 팀 승리였던 그 기세, 무엇보다 경기 내용 자체도 지금 일방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3대0까지 마른다,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4대0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박영민 선수가 저그전에서의 좀 아쉬움이 있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어쨌든 그 맵 데이터도 정말 좋거든요. 그런 만큼 박영민 선수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 그 공명 토스다운 전략적인 승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경기는 공군 에이스가 웅진 스타즈를 압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경기 흐름을 1, 2세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영민은 어떨까요? 김민철과 박영민의 세 번째 세트 서킷 브레이크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입니다. 김민철 선수의 진영입니다. 김민철 한시입니다. 현재 팀 내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김민철입니다. 자, 이어서 7시 박영민 선수. 이번 시즌 5승 5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대저그전 아직까지 2패만을 보여주고 있는 박영민 선수입니다. 7시 박영민 프로토스. 확실히 그 서킷 브레이커 맵이 저그가 확실히 앞서는 부분이 일단 4인용 맵에서 저그가 스타팅 멀티를 이제 스타팅 안마당을 가져가고 그리고 스타팅을 가져가고 나서도 4개스 이후에 추가적인 게스 멀티가 상당히 많다는 부분이 분명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영민 선수가 극장기전으로 가기보다는 초중반에 더블랙 이후에 좀 승부를 짓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커플은 또 닮은꼴 커플들이 많으시네요. 네, 뭐 친구들끼리도 많이 닮는 것 같습니다. 용산 우정의 힘도 대단하거든요. 아, 우정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합니다 우정이요. 자, 이제 김민철 선수가 스포니프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 아, 네. 다 닮은 꼴이에요. 네. 네. 사랑하면 다 닮아가죠. 그렇습니다. 네. 요한어가 아니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앞마당의 처리보다는 일단 선스포니프를 건설하면서 최대한 박영민 선수에게 저글링 압박을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일단 박영민 선수는 뭐 선포지를 짓고 넥서스를 가져가는 형태를 이제 취하겠죠. 안전하게 해야죠. 프로브 첫 정찰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지까지 건설해주는 모습인데 이게 11시를 갔다가 5시 쪽으로 또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네. 그래도 지금 9오버풀이기 때문에 만약에 6저글링 생산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좀 넥서스 짓고 캐논을 짓게 되면 좀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지금 모두 다 저글링을 뽑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뭐 박영준 선수도 예, 상황이 괜찮고요. 자, 이제 그 상대편 진영까지 왔습니다. 박영민. 자, 앞마당에 처리 보고 밑줄 올라서 에그에서 나오는 유닛들 한번 체크합니다. 4저글링 파악합니다. 박영민. 6저글링까지 나옵니다. 김민철. 네. 처음부터 6저글링을 만약에 라바로 모아서 6저글링을 다 눌렀으면은 동시에 출발했으면은 네, 확실히 위기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민철 선수가 앞마당의 처리를 가져가주는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네. 돈이 없어서 한 번에 6저글링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도 투캐논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게이트웨이를 짓고 차라리 프로브 뭐 두세 개 정도를 동반해서 입구를 막는 게 가장 좋죠. 예, 괜히 지금 타이밍에 캐논 두 기를 건설하게 되면 분명히 예, 테크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4저글링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위치 바꾸고 역시 말씀하신 대로 프로브들이 두 개가 더 등장합니다. 박영민. 예, 초반 출발은 확실히 박영민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하네요. 예, 말씀해주신 대로 프로브로 바리케트 용도로 쓰고 그리고 원캐논으로 이제 자원을 축적했기 때문에 이후에 테크트리도 쭉쭉 올라갈 수가 있겠고 김민철 선수 입장에서는 예, 그냥 저걸 두 개만 생산할 것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데뷔를 잘했습니다. 반 박영민 선수의 흐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걸린 김민철 하나 더 도착을 했고요. 네, 그래도 김민철 선수가 현재 움직임으로 본다면 좀 장기적인 뭐 오해 처리 플레이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박영민 선수도 대각선이지만 그 대각선이라는 것 점 때문에 심리적으로 역용해서 김민철 선수가 몰아칠 수도 있는데 예, 프로브 정찰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철 선수의 오버로드가 센터 아래 쪽에 있는 오버로드가 그냥 포토스 본진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빼는 모습인데 예, 이게 그냥 무난하게 박영민 선수가 플레이를 했을 때는 이런 플레이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버로드를 커세어 상대로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박영민 선수가 전략적인 수를 준비한다 그러면 이게 대처가 늦을 수가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가요. 자,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박영민 선수가 일반적인 흐름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한듯 보입니다. 김민철.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뭐 공바로우를 준비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스타게이트를 배제하고 게이트웨이를 늘려서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했을 때는 예,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가 통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 부분 일단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박영민 선수는 김민철의 신경을 계속 살펴봅니다. 네. 자, 레어 단계 타이밍 한번 재고 있죠. 박영민 확인합니다. 박영민 선수의 테크트리가 네, 뭐가 올라갔나요? 네, 뭐 김민철 선수는 뭐 스파이어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박영민 선수는 아직까지도 스타게이트가 없었던 네. 걸 확인했는데 코어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박영민 건물을 네, 돈이 분명히 남을 텐데 게이트웨이를 갑작스럽게 네, 3게이트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 모습은 너무 안 늘어나는 느낌이죠. 예, 자, 일단은 개관은 해놓았습니다. 지금 파이런 하나를 소환해놨고요. 자, 저 앞마당 쪽에 밀어놓고 있는 오버로드. 야, 이거 지금 박영민 선수가 말씀드린 그 전략이 지금 나름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를 좀 배제하든 늦게 짓든 일단 게이트웨이부터 가득했다는 건데 네. 이 오버로드가 커요. 아, 여기 도착하면서 조금만 빨리 낚아챘으면 네.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김민철이 정보를 얻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김민철 선수 그냥 뮤탈 찍습니다. 바로 뮤탈 찍으면 돼요. 자, 이제 오버로드는 사라졌습니다만 상대편이 소환하고 있는 3개의 게이트웨이를 확인을 했습니다. 김민철 저 앞쪽에서 오버로드가 제대로 찔러 들어갔고요. 게이트웨이 다수로 봤기 때문에 김민철 선수는 여기서 드론 생산에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글링 뮤탈리스크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네, 확실히 박영민 선수가 치고 나오는 그 타이밍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자, 있겠죠. 오버로드에 노출이 될 만큼 박영민 선수는 이제 사실 딜을 바라기 보기 보다는 뮤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뮤탈을 시간 자신의 본진에 오지 못하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상 병력의 힘으로 뭔가 좀 타격을 줄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자, 게이트웨이 다섯 개까지 동시에 한번 늘려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코어도 돌리고요. 아무래도 뮤탈에 대한 부분은 이제 드래곤으로 맞겠다는 건데. 네. 아, 근데 문제는 그런 어떤 드래곤의 전략이라는 것은 심시티로 맞게 되는 경우는 뚫을 수가 있어요, 토스가.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글링을 뽑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죠. 자, 박영민 드라군에 한번 힘을 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김민철의 대응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지 이제 스커지 한번 더 들어오면서 더 한번 확인을 하죠. 저 그 박영민 선수는 뭐 어차피 전략이야 노출됐지만 이제부터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공격입니다. 공격을 통해서 뮤타리스크가 자신의 비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프로브를 사냥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경기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푸시를 해서 상대방의 미타이스크를 수비하게 만들게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출발한 이 병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듯 보이는데요. 선크 두 개 그 전반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김민철의 진영. 김민철 선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전략이 노출됐기 때문에 박영민 선수는 뮤탈 대비를 당연히 할 테고 그쪽에 캐논을 건설하면서 자원을 투자할 때 오히려 뮤탈 쪽 돈 안 쓰고 올리죠. 글린. 이런 형태로 갈 수가 있어서 어쨌든 김민철 선수가 기회 잡았고 병력을 갉아먹어야죠. 여기서 드래곤 비율을 줄여주게 되면 이제 박영민 선수는 추가 멀티 못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김민철 선수는 지금 저글링이 다수거든요. 세 갈래로 들어옵니다. 올라옵니다. 뭐 프로토스가 공인업 됐긴 하지만 워낙 저글링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에어 따서 다 잡아먹을 수가 있죠. 자, 그럼 컨트롤 통해서 박영민 역시 잘 빠져나오는데요. 일단 질러 던져주고요. 이거 김민철 선수가 완벽히 기회 잡았고요. 박영민 선수의 전략의 노출이 결국 경기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자, 다리째 건너오는 저글링들은 한번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병력들 뒤쪽으로 잘 뺐습니다. 박영민. 뭐 저글링으로 한번 프로토스의 전진을 늦추게 되면은 이후에는 뮤탈스크 생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 수가 있고요. 자, 결국 상대편 진영 압박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박영민 선수인데요. 박영민 선수의 전략 자체가 이게 모아서 가서 뭔가 타격을 줘야 되는 시스템인데 병력을 모으지 못한다는 거죠. 나가면 이게 계속 지금 유닛 한두 개씩 잃게 되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허를 찌르는 전략이었는데 이제 들키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좀 박영민 선수가 좀 장기전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템테크를 올리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뮤타스크 대비해서 투스타게이터 이런 선택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필요해요. 참 문제는 그것들을 또 김민철의 스커지가 좌측에 또 보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뮤탈 안 가죠 절대. 뮤탈 가지 않고 일단 가나요? 보면서도. 근데 이 뮤탈스크가 방일업이 지금 완료가 된 뮤탈스크라서 커서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커서어가 상당수가 모이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박영민 선수는 짜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투스타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상황 자체는 저 김민철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얼마나 잘 활약할지는 지켜봐야 돼요. 장담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질럿들을 더 좋은 중앙으로 올라왔을 때 빠져나간 병력들을 보고 뮤탈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철의 뮤탈리스크는 아웃시 지역에 뭉쳐있습니다. 뮤탈리스크 갈 거면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데요, 지금. 커세어 숫자가 쌓이기 전에. 자, 아직까지 커세어 2기. 지금 2기를 더 준비하고 있고요. 뮤탈은 아래쪽으로 슬쩍 이동하죠. 거기에다가 해처리가 많기 때문에 스콜지 동반 해가지고 커세어가 모이지 못했을 때 좀 줄여준다면 캐논이 지금 소수라서 뮤탈이 지금 힘 받고요. 본진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김민철. 자, 이게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였을 텐데, 박영민도 본진 타격만 받지 않고, 어느 정도 공격 가야죠. 여기서 좀 승부를 좀 띄워야 되고, 질러 많아요. 그래도 뮤탈을 지금 걷어냈고요. 뮤탈이 지금 여기에 힘 못 썼고, 질럿이 많기 때문에, 저글링 상대로 질럿들이 뒤쪽으로 조금만 가면 드라곤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고요. 자, 질럿을 일단 거 밀어줬고요. 드라곤이 안쪽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덩크는 굉장히 많아요. 박영민 선수는 지금 유닛 나오는 족족 게이트웨이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막힌다고 했을 경기 자체는 어렵거든요. 자, 질럿이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고요. 전략이 더 남았습니다. 유닛 계속 보내야 돼요, 지금 박영민. 자, 뮤탈리스크 먼 길을 돌아서 아래쪽 다 빠져나왔고요. 하지만 이쪽 지역 병력들 다 걷어내면서 박영민 어쨌든 더 데미지를 더 입히고는 있거든요. 커세어 잘 도착했고요. 거기다가 근데 이쪽에 성큰이 또 하나가 완성되면서 아슬하게 김민철 선수가 막아내는 그림이네요. 자, 언덕 위쪽까지 병력을 뽑아냈습니다만 더 이상의 병력 투입이 좀 어려울 듯 보입니다. 박영민 선수 뮤탈로 얻은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값싼 저글링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면서 드론을 채워놓고 워낙 부유한 어떤 상황이었던 김민철 선수다 보니까 부유하면 저거 가지는 이점이 더욱더 유리하게 되는 거 뭐겠습니까? 바로 체질 전환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드라이스크의 어떤 생산이 아주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뮤탈이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빠른 체질 전환이 지금 막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스컬즈를 이용해서 커세어도 좀 줄여주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선수. 저 믿을 거는 박영민 선수 이 커세어밖에 없는데 저 커세어로 보다 더 많은 활약을 좀 펼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투스타게트를 올렸기 때문에 이 가스 소비가 엄청나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는 역전이 거의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영민 선수가 이 타이밍이 생명인데 그 타이밍을 통해서 얻은 성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하이테크죠. 리버가 됐든 하이템플러가 됐든 이런 유닛들이 없고서는 상대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김민철 선수는 이제 유닛들이 질럿들은 감당이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나올 수 있을 만한 유닛들은 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거 끝까지 쫓겨가고요. 한 가지 희망을 좀 찾자면은 프로토스가 공인업이 그래도 아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거가 이제
공일업에 이제 아무 1업까지 됐는데 저우가 방일업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예 타이밍 잡고 지금 또 승부를 또 한번 펼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여기도 방어가 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지금 예, 김민서 선수는 유닛을 좀 짜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영민 선수가 뒤를 바라보는 형태로 유닛을 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짜내야 됩니다. 그래야 막는 거죠. 자, 그 타이밍을 만약에 놓치게 된다면 박영민 선수가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듯합니다. 분명 뭐 김민철 선수가 전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얻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히든에서 공인업만 돼 있는 상황이고 업그레이드 좀 약간 밀리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선거 콜론이 다수로 건설하면서 예, 위기를 넘기는 김민철 선수긴 한데 이렇게 되면 박영민 선수가 예, 지금 다시 모았던 병력 이병혁도 함께 이번에는 한시 쪽으로 가게 되면 예. 이거 양 많아요. 예, 박영민 한번 승부수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거 희망 있어요 박영민. 자, 김민철 선수도 봤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리버까지 조합된다고 했을 때 김민철 선수가 김민철 선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유닛들을 좀 소진시켜줄 필요성이 있었는데 토스가 아무리 기본 유닛인 질럿 드래곤이라 할지라도 유닛을 쌓아놓게 만들고 있거든요. 한시 쪽에 선거 콜론이 한 8개 정도 예, 지금 계속 건설해줘야죠. 이것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프로토스의 병력들이 지금 두 부대가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질럿들을 그냥 미나요. 예. 일단 밀어붙이는데요. 그냥 밀어붙이는데요. 앞으로 먼저 밀어냅니다. 질럿들 안쪽으로 넣어봅니다. 박영민. 이게 발업도 안 돼. 질럿까지 드래곤으로. 예, 이거 김민철 선수 성큰으로 막기보다는 유닛으로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유닛이 충분히 있으면 틈새는 안 됐거든요. 야, 김민철! 야, 이거를 밀어내나요? 이거 이거 밀어내나요? 이제 전했는데요? 야, 이거 밀리면 너무 힘든 거죠. 김민철조차 이렇게 밀려면 그렇죠. 여기 밀리면 본진까지 밀릴 수밖에 없고 예, 멀티 먹었던 다섯시 쪽이 오히려 본진이 돼버립니다. 이게 공명토스의 위력인가요? 지금 상황 자체가 전략이 노출됐었고 분명히 거기에다가 추가 스타팅 멀티까지 가져가면서 와 뒤가 없어 보이는데 박영민 선수가 그렇죠 뚝심이 오늘 공그레이스의 저력이 와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이 자신감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김민철 선수 이거 알고도 못 막는 상황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완전 덕시 나갔습니다. 지금 한번 완전 싹 밀렸고요. 그 수많은 선거 바로 딴들 질러들이 서서히 여기까지 앞바왔습니다. 그렇죠. 본진 다 점령당했어요. 네.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났는데 질러들이 아직도 저거 상대로 스피드업이 안 됐어. 최재! 박영민! 네. 그런데도 정말 박영민 선수의 질러들과 드라군들은 중장 기준으로 가도 힘을 발휘하네요. 공그레이스 강팀이네요. 네, 무엇보다도 오늘 그 공그레이스가 보여주고 있는 그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밀어붙이는 힘. 예,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1, 2, 3세트의 그 경기가 무섭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무엇인가 홀린 듯한 이 느낌의 웅진스타즈가 그 분위기를 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기는 김민철 선수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였는데 좀 더 자신감 있게 저글링이 드래곤 앞에 있을 때 그 경력들을 갉아먹을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공군에이스가 기사 탔을 때 굉장히 무서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도 이렇습니다. 오늘도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변형태 손석희가 만든 분위기 박영민까지 전염시켰습니다. 3명의 선수들이 연달아 승리를 따냈어요. 그렇죠. 공군에이스와 웅진스타즈가 딱 다른 점이 딱 하나예요. 웅진스타즈 생각이 너무 많아요. 김민철 선수는 그냥 5시 쪽 추가적인 멀티 가져가고 뭐 이것저것 멀티 가져가고 이러면은 너무 이것저것 생각을 했고 박영민은 반대로 공군에이스도 마찬가지 그냥 힘든 상황에서 공격 가서 끝내야 되겠다 이번에 안 가면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 가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내는 박영민 그리고 공군에이스예요. 공군에이스 벌써 3대0입니다 경기 4개의 세트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과연 그게 될까요? 네 번째 세트 잠시 후에 아재택에서 그것을 확인해보시죠.